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의술을 펼치는 것인지 아픈 사람을 이용해 수익을 최대로 올리기 위한 상술을 펴는 건지 아리송하다는 거죠. 환자는 과잉진료라고 하는데 의사는 과잉진료가 아니라 방어진료라고 주장합니다. 과잉진료라는 문제 뒤에는 의사의 소득뿐만 아니라 제약사의 마케팅, 진단장비 업체의 영업 등이 얽히고 설킨 총체적인 메커니즘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적합한 병원을 고르고 병원 가서 호구되지 않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가니 병원 갈 일이 늘어만 갑니다. 그럴수록 눈 뜨고 코 베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병원 가서 호구되지 않는 비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가 말하는 우리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먼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병원 선택하기. 첫 번째, 전문 병원으로 옮겨라. 같은 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다면 좀 더 전문 병원으로 옮겨보라고 의료보건 전문가가 권합니다. 같은 증상을 놓고도 의사마다 진단과 치료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쇼핑하듯 이 병원 저 병원 수시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호전이 되지 않는데도 한 곳만 고집스럽게 다니는 것도 병을 키우는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병원 선택하기. 두 번째, 가벼운 질환에는 동네 병원을 택해라. 큰 병원이 무조건 좋고 잘 고친다는 맹신 덕에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조차도 대학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은 중증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증상이 있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는 특성이 있는 곳이어서 중증이 아니라면 스스로 과잉진료를 자청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만 원 안팎이면 해결될 병원비가 3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더욱이 자주 앓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전문 분야의 동네 주치의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기록이 쌓이면 좀 더 세밀한 진료가 가능할 것이고 단골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심도 높아져서 소위 3분 진료의 홀대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병원 선택하기. 세 번째, 간판을 살펴라. 가벼운 병이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싶은 것이 모든 환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전문의는 일반 의사보다 3, 4년 정도의 전문 분야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통해 국가에서 전문 자격을 인정한 의사입니다. 그럼 일반의와 전문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판만 잘 살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의료 시행 규칙에 따라 전문의는 간판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무슨 피부과 의원, 무슨 무슨 내과 의원, 무슨 무슨 성형외과 의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일반인은 무슨 무슨 의원 이렇게만 간단하게 써놓고 옆이나 그 아래에 진료 과목 뭐뭐뭐 하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지금 이 간판 사진 보세요.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가 비뇨기과 진료 과목을 보는 병원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병원 간판도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성형외과 피부과 진료를 보는 병원이고요. 이제 간판만 봐도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자신에게 적합한 병원 선택하기. 네 번째, 직원이 자주 바뀌는 곳은 피해라. 환자와 관계가 좋은 의사를 찾고 싶다면 직원이 자주 바뀌는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과의 불화가 잦은 의사는 직원도 자주 바꿉니다. 직원과 소통이 어려운 의사가 환자들하고 소통을 잘할 리 만무겠죠. 자, 적합한 병원을 찾았으니 지금부터는 호구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환자를 호구로 취급하는 과잉 진료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의료비 중 약 30%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검사나 치료 때문에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환자를 호구로 취급하는 병원의 일반적인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를 호구로 하는 병원, 첫 번째, 실손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캐묻는다. 환자를 호구로 보는 병원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환자의 실손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가입했다면 이런저런 비급여 항목 치료를 꼭 필요한 것인 양 슬슬 권하기 시작할 거예요. 환자를 호구로 하는 병원, 두 번째, 약물요법을 바로 쓴다. 외래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생활습관병을 처음 진단하면서 몇 달 동안 생활습관 개선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상황도 아닌데 약물요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팔려고 하는 것이죠. 환자를 호구로 하는 병원, 세 번째, X선 검사를 권한다. 고르지 못한 지면을 걷거나 뛰다가 발이 겹질려서 인대가 상했을 때조차도 발목 X선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또 뚜렷한 병력이 없고 보행 가능한 환자에게 흉부 X레이를 남발합니다. 쓸데없이 X선 검사를 권하는 병원, 환자를 호구로 하는 곳이죠. 환자를 호구로 하는 병원, 네 번째, CT, MRI 촬영을 하자 한다. 사소한 두통 환자, 가볍게 머리를 다친 환자, 허리 통증 환자는 물론 맹장이 의심되는 환자까지 CT나 MRI 촬영을 하려고 듭니다. 환자를 호구로 하는 병원, 다섯 번째, 여기저기 충치가 많다고 한다. 어금니 하나가 아파서 치과를 찾았을 뿐인데 여기저기 충치가 많다며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멀쩡한 이 다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과잉 진료와 관련해서 우리 환자들이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진단은 의사의 몫이지만 치료 방법의 최종 선택 결정권자는 환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과잉 진료로 유도하는 의사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잉 진료를 피하는 시작은 궁금한 점을 의사에게 직접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검사를 권할 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적정 진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의사 단체에서 권합니다. 질문 첫 번째, 이 검사 또는 치료가 정말 필요한가요? 권하는 검사나 치료에 어떤 위험이나 부작용이 있나요? 세 번째 질문,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 검사나 치료 없이 관찰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 진료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이 다섯 가지 질문은 의사와 언쟁을 벌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환자는 궁금증을 풀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질문에 자상한 답변을 해주지 않거나 짜증을 부린다면 그 의사는 환자를 호구로 보는 게 분명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병원 잘 찾으시고 병원 가서 호구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섯 개 질문 물어보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